안녕하세요. 페톨리 고양이 생활편의 이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별양님의 유펫 고양이 우주선 가방 소개 영상 보셨나요? 이번 고양이 생활편에서는 그 유펫 고양이 우주선 가방을 직접 사용한 그 후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카롱이와 베리를 태워서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는데요. 우리 고양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베리 어디야 여기? 베리 어디야? 밖에 안 보네요. 베리 밖에 보고 있어요. 누군가 이게 누구예요? 카롱이. 카롱이 신났어요, 카롱이. 갑시다. 카롱이. 오. 카롱이 좋아요. 공원 다 왔지요. 걸어봅시다. 걸어봅시다. 이쪽으로 가봅시다. 카롱이 신기한 거 많아요. 좋아요. 오잉? 뭐야? 좋아요? 눈이 동그랗았어요. 자,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베리. 공원에 도착했어요. 대답도 잘해요. 가봅시다. 카롱이. 카롱이 공원에 왔지요. 아우, 예뻐라. 우리 카롱이. 여기가 도대체 어디? 여기 있을 거예요, 카롱이?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막 자전거 지나가고 사람 막 지나가요. 에이, 신기해. 페리도 나왔지요. 어디야? 페리 열심히 밖에서 보고 있지요. 무서워. 유모차 무서워요. 열심히 집중해서 구경하는 베리입니다.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 잠깐 꺼내놨더니 자발적으로 다시 들어간 베리와 카롱이입니다. 카롱이 들어갔어요? 어이구. 머리만 내놨어요? 이 무슨 표정이에요 이거? 끙끙. 베리. 끙끙. 아이 귀여. 끙끙. 좋아요. 끙끙. 아이 못생겼어 우리 카롱이. 이게 뭔 표정이에요? 바깥 좀 궁금한데 나가긴 조금 무섭고 해서 가방 안에서 양아들이 구경하기로 결심을 했나 봅니다. 자, 열심히 보세요. 여기로 보는 거예요. 카롱이. 그리고 베리는 여기로 보고 있어요. 카롱이 되겠네. 좋아요. 냄새 나요. 흙 냄새 나지? 열심히 보고 있는 아가들입니다. 베리가 이제 하늘색 했지요. 베리 자꾸 어디 가요? 어디 가려고? 응? 베리는 엄청 무서워. 호기심이 많아요. 베리야, 어디 가? 베리야, 어디 가려고? 어디 가게? 베리야. 어디 가게? 뭐 보고 싶어요? 응? 뭐가 이렇게 궁금해? 들어갈 거야, 베리. 앉아.
아찔한 장소는 여기밖에 없어. 베리 낯선 사람이 오니까 숨었어요. 베리 무서웠어? 안 무서워 베리. 지지야. 아니야 지지야. 카롱아 뭐 먹어요? 자 이리 카롱이 가보세요. 개미 봤어. 개미 발견. 벌레. 개미 발견. 개미 어딨지? 우잉? 우잉? 카롱이 목이 거의 기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카롱이 뭔 폼이야 이거? 편히 누워있어요. 카롱이 편해요? 카롱아 여기 벌레. 카롱아 여기 벌레 엄청 큰 거. 어 어딨어? 어 형이 오 카롱이 너무 저돌적이야. 카롱아 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요. 어디였지? 어디였지? 못 봤어. 못 봤어. 자, 베리 갑니다. 베리. 오. 다시 간다, 베리. 집에. 시원하고 좋지? 이 베리 지금 열심히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쪽으로 보내, 이제.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 가지고 해야지. 카롱이, 카롱이 좋아? 카롱이는 지금 아주 편안합니다. 슬링백에 매달려서 아주 좋아요. 그치 카롱이? 네 여러분 영상들 잘 보고 오셨나요? 우리 카롱이와 베리를 이제 공원에 데리고 가봤는데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바깥 세상을 보고 또 이제 냄새 맡고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또 풀이나 뭐 벌레들 이것저것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신기해도 하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카롱이 베리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솔트나 베리 또 베구니 생각도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앞으로는 종종 이 우주선 가방에 데리고 우리 고양이들 바깥세상 구경을 시켜주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배낭이다 보니까 이제 매는 사람은 좀 편한데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캐리어보다는 확실히 편했어요. 근데 우리 고양이들이 이제 우리가 걸을 때마다 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점이 아쉽긴 했습니다. 우리 카롱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슬링백에다가 넣고서는 이동을 했는데요. 슬링백이 오히려 좀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양이 우주선 가방은 좀 흔들려서 살짝 아쉬웠던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뭐 다른 것보다는 고양이들이 바깥을 보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가방 자체도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아가들과 많이 산책을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우주선 가방을 통해서 우리 아가들과 같이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이었습니다. 뿅!